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,530원까지 올랐습니다.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예기치 않은 해고 사태를 부르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마트에서 매주 30시간씩 일했던 정모 씨는 지난주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해고됐습니다.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요구하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받았습니다. 마트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휴수당이라고 준 것도 없고 그리고 줄 돈도 없다. 19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.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11시간까지 늘리고도 32명 가운데 16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. 최저임금이 올라 세대당 최대 4,000원을 더 내야 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그동안에 욕받다고 이 전라도만 욕받습니다. 참 몸이라 그런 거 아십시오. 그리고 내보내야지. 그렇게 그냥 면역적으로 딱 잘라보면은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억울해요.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16%가 오른 7,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광주 비정규직센터가 파악한 것만 벌써 광주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경비원 20명이 해고됐습니다.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. 업주들은 최저임금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.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고가 발생하거나 또 뭐 다른 편법이 이렇게 동원되는 이런 곳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.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예기치 않은 해고 사태를 부르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